이를 자연 로그의 밑이라고 한대. FNX라고 함수로 이렇게 잡고요. 얘가 성립한 걸 보여래. 그 다음은 보여래. 따라서 E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라.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를 보여라 했잖아. 근데 이를 보일 수가 없었다고 치고, 그럼 2번은 이를 이용해서 뭔가 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2번부터 한번 풀어보고 1번은 조금 이따가 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성립하니까 여기서 얘가 무리수를 모르기 위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하니까 N에다 X에다 뭘 넣고 싶어? 1 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1 넣었을 때의 모양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아닌가?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2팩분의 1, 3팩분의 1 이렇게 되고 n팩분의 1이고 얘가 2잖아. 그 다음은 1, 2팩분의 1 해서 어디? n팩분의 1 더하기 여기에다가 1을 넣으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넣으니까요. 2잖아요. 이 상태라고. 여기서 보니까 2에다 뭐를 곱해? n 팩토리얼을 곱해서 뺐잖아. 그럼 잘 보시면 요식에서 n 팩토리얼을 곱해서 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기까지 다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을 곱해서 빼면은 0이고 n 팩토리얼 2고요. 빼기 발로가 있고 여기에 n 팩토리얼을 곱하면 뭐가 돼? n 플러스 1분의 2가 되지. 됐나요? 근데 2가 뭐야? 2.7182잖아. 따라서 얘가 2.7182 이렇게 되고요. n은 뭐 이상이야, 지금? 2 이상이니까 얘가 2일 때가 제일 크겠죠. 맞나? 여기에서 요거는 2일 때가 제일 큰거 아니야? 제일 작을 때 제일 크니까. 3분의 2.7182가 되니까 얘보단 얘가 제일 작아. 근데 얘가 얼마야? 0. 얼마 얼마잖아. 그러므로 여긴 이 식이 뭐보다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이 나왔죠. 옛날까지. 2부터니까 2일 때가 제일 크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1보다 작으니 1보다 작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적으면 0. n 팩토리얼 2 빼기 이제 갈로가 뭔데? 여기에서 뭐를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 n 팩토리얼 곱한 거니까 여기 n 팩 곱하면 n 팩. 그 다음 여기에 곱하면 n 팩. 그 다음 여기는 n 팩을 곱하면 어떻게 돼? n-1에서 어디? n에서 어디까지냐?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2가 사라지니까 곱하기 어디까지? 3까지잖아, 3. 그 다음은 3팩이니까 n 1에서 어디? 4까지죠.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근데 마지막에 곱하면 어디?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n-1 팩토리얼 분의 1이잖아? 그럼 n-1 팩토리얼에 n팩 곱하면 n이 되지. 됐나? 그 다음은 n-2팩이니까 n-1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 밑줄 친 부분을 잘 생각하면은 얘가 어떻게 적은 거야? n 팩토리얼 적었지. n 팩토리얼. 여기에 n 팩토리얼 적었지. n 팩토리얼 적었지. 1을 적었죠. 1이 여기 있지. n이 어디 있어? 마지막 거 봐. 의도적으로 거꾸로 적었다는 느낌이 드나? 그다음은 n 1이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쭉 계산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있는 게요 꼴이 되니까. 증명이 끝이 났나? 일부러 얘를 요 순서대로 안 적고 뒤집어서 적어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뭐를? X에다가 1을 대입하여 뭐를 한다?
임팩트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요 모양이 나옵니다. 자, 1번은 증명을 안 했지만 1번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은 3번은 어때나? 자, 이건 지워도 되겠지. 3번은 얘를 증명했기 때문에 얘가 PN이 뭐야? 유리수야. E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라 하니까 E를 뭐로 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하자고. PQ는 정수. 정수하지 말고 자연수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또 PQ는 뭐다? 서로 소.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 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모든 자연수,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성립하니까, 아, 여기서 P는 1은 아니죠. 왜? 1이 되면 얘는 자연수가 되죠. 2는 2.7182 되니까 P는 1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P가 뭐다? 2 이상의 자연수인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여기에 n자리에 뭘 넣어? p를 넣고 e자리에 b분의 q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편의상 이걸 n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p분의 q로 했으니까 0 p팩토리얼 p분의 q 유리수라고 하면 빼기 p팩 1 갈로 p p빼기 p p빼기 1 마지막이 p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1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모순 이렇게 돼요. 모순. 함부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모순 이렇게 한 거야. 어떤 모순이 있어? 요 p 팩토리얼이고 p니까 약분하면 얘가 p 빼기 1이잖아. p 빼기 1패 곱하기 q 빼기 2식이잖아요. 이게 1보다 작다. 어떤 모순이 있지? 자, 포인트를 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뭔데? 다 자연수 아니에요? 정수. P-1팩 정수, Q정수 빼기 P-팩 다 정수 뺐으니까 최소한 정수잖아. 근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양수인 정수잖아. 근데 여기서 모순, 어떤 모순이 있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정수인데 정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을 했다고. 오케이. 자, E가 P분의 Q고 PQ가 서로 소고 1이 아니다고 해서 2 이상이 되고 여기에 n자리에 n팩자리 n자리에 p를 넣고 2를 p분의 q 넣고 하니까 0과 1 사이에 정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모순이 나왔다고. 따라서 증명이 끝이 났지. 꽤 괜찮은 문제죠. 자, 나는 뭐야? 1번을 증명 안 하고 1번이 맞다고 치고 2번, 3번을 했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연습은 좀 해두라고. 맞다고 치면서. 그 다음에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 증명할 차례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자연수 1, 2, 3에 대하여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어찌한다? 느낌 있나요? 이제 세뇌 당했어야 되는데 느낌이 수발 때 됐잖아. 느낌이 귀납법으로 증명해야 되겠지. 귀납법.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 n이 1일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뭐를 성립하는 거야? f1x가 2x승 f1x 1 넣으니까 2팩분의 x제곱 2x승이 성립함을 보여라는 얘기니까요. 일단 요 부등식부터 먼저 할까? 그러면 f1x가 뭐야? 1 넣으니까 1 플러스 x가 2x승보다 작고 1 플러스 x 2팩분의 x제곱 2x승보다 2x승이 아유, 말이 안 된다. 보여래. 자,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2x승 빼기 1 플러스 x를
세로 남은 수 G 할까? GX라고 두면은 G 프라임 X는 얘가 5번의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잖아. 부등식 증명 최소값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X는 0보다 큰 범위니까 얘는 양수지. 따라서 GX는 증가함수. 다음 X는 0보다 크니까 GX는 뭐보다 커? G0보다는 커요. 근데 G0이 얼마냐? 여기 0 넣으면 0이 되니까 왼쪽 거 증명. 자, 오른쪽 거. 얘도 이제 해야지. GX, HX로 둘까? 2팩분의 X제곱 2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2X 승이라 두고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H 프라임 X는 미분하죠. 1, 2팩분의 2X 2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2X 더하기 1 빼기 2X. 자, 그러면 얘가 약분하면 X2X승 빼기 2X승. 야, 이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또 미분하면 할까? 어, 겁나는데. 안 미분하면 1,2X승 더하기 X2X 미분하면 2X 더하기 안 미분하면 2X니까 X2X 뒤에 미분하면 2팩분의 X제곱 2X승 이름 미분하면 0이니까 2X승이 사라져. 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네요. X는 양수인 범위에서 하니까 0보다 크니까 H 2프라임이다. Sorry. H 프라임 X는 증가함수. H X는 또 0보다 커. 그러니까 H 프라임 X는 H 프라임 0보다 커요. 근데 H 프라임 0은 여기에 넣으면은 0 넣으면 0, 0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이니까 0이니까 H 프라임 X는 또 0보다 커. H 프라임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고 X가 양수니까 얘는 뭐보다 커? H 0보다는 커요. H 0을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1이니까 0이니까 H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됐나요? 왼쪽 표현 증명했고 오른쪽 증명했고 오른쪽이 조금 복잡하긴 하네.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가정하여 보여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N이 K일 때 FN, FKX, EX승, FKX,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1승, E의 KX승이다 라고 가정. 그럼 왼쪽 거를 먼저, 여기 가정했으니까 왼쪽 거를 먼저 보이면 어떻게 돼? E의 X승 빼기 F의 K 플러스 1X가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는 거잖아. 얘가 뭐로? EX승 빼기 요 위에 식으로 보면 요 식이잖아. 정나. 자, 1 플러스 x 플러스 2팩분의 x제곱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1승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로 보이면 되지. 뭐를 이용하여? 얘를 이용하여. 그럼 얘를 함수로 두르기 좀 그러네. y로 둘게요. 그러면 얘 미분하면 2x승 빼기 얘를 미분한 걸 잘 보면 여기서 힌트는 얘를 미분하면 f의 n-1승 x, f의 n-1x가 된다는 거야. 미분하면 얘는 사라져. 1, x를 나와서 여기가 n-1, n 나누면 n-팩분의 x, n-1이 나와서 얘가 얘를 미분하면 fkx가 되고요.
그러면 이건 안 썼대잖아. 이게 기납적 가정으로 양수다 이렇게 적어지니까. 그거는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보시면 알 거고. 나 이제 안 보일 수도 있다. 왼쪽 거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KX가 된다고. 위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양수라고 가정했잖아. 따라서 양수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근데 X는 0보다 커. 따라서 2X승 빼기 FK 플러스 1 X는 2의 0승 빼기 F의 K 플러스 1 0보다는 큽니다. 양수니까 증가고. 2X승, 2의 0승은 1이고 얘는 뭐야? 여기다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역시 1이야. 1. 그래서 얘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증명이 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좀 복잡해가지고 뜸들이고 있는데, 요걸 가정하여 오른쪽 편에 있는 거를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해야 되는데, 지울까? 내가 이걸 잘 못 외웠어. 너무 가볍게. 저 오른쪽 편에 요거 뭐야? F 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소리 K 플러스 2팩 분의 X의 K 플러스 2승 2X승 빼기 2X승이 0보다 크다를 보이면 증명이 끝이 납니다. 얘를 이제 또 Y로 두고 얘가 0보다 크다 보려면 X가 0보다 클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보이면 돼. 자, 그러면 미분. 아까 보니 했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야? FKX가 돼요. 더하기. 얘를 미분하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1승 2X. 안 미분을 했다고요. 더하기. 뒷미분하면 K 플러스 2팩 분의 X의 K 플러스 2승 2X승 빼기 2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가정에 의하면 되나?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아까 번에 첫 번째 풀 때도 두 번 미분했잖아.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F의 K-1X고 될까? 미분하면 K-팩토리얼 분의 X의 K승 2X 더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1승 2X 플러스 기분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사라지지가 않는 듯한. 2X승이 계속 생기는데. 기납적 과정이 잠깐만요. 잠시만. 이렇게 자꾸 미분하려고 너무 겁나고. 우리가 가정이 얘잖아. 얘를 뭘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얘가 이놈이 뭐보다? 이놈이 얘 아니야? 맞죠? 얘가 뭐보다 커? 2의 x승보다 크니까 이
요놈이 기납적 가정 아니? 빼기 된 게. 이게 양수란 얘기잖아. 그 다음 X는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잖아요. 오케이. 자, 다시 얘를 미분했을 때의 귀납적 가정인 이 X승은 얘보다 작다 해서 요거 FKX와 K 플러스 100분의 요거가 이 X승보다 크니까 양수의 얘 양수니까 0보다 크지. 오 힘들었다. 자 그러면 따라서 Y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Y가 증가함수고 X는 0보다 크니까 Y는 여기에 0 넣는 거인 FK 플러스 1, 0. 얘 0 넣으면 0. 빼기 1. FK 플러스 1,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0이지. 나 이거는 당연한 거 맞지?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넣는 거에 X에 0 넣으면 다 사라져. 1이 되니까. 그래서 0. 따라서 y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오케이. 따라서 증명이 되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발 자연수 나오고 하면은 뭘 하자? 귀납법으로 증명하자. 귀납법 말고 증명하기가 참 안타까워. 자, 자연수 증명. 그다음에 1번 몰라도 2번, 3번 볼 때 얘를 이용하자. 여기에 x에 1 넣으면서 뭔가를 하겠지.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니면 뭐해라? 유리수라 가정하여 모순 보이면 된다는 거야. 이거 문제 꽤 괜찮은 문제니까 확인을 좀 잘 해두세요. 나올 수도 있다니까.